안녕하세요. 투톨의 강성원입니다. 제가 올해 60입니다. 60부터 80까지를 저는 중년으로 본다고 하면 욕먹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투톨을 운영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 제가 나이가 많은데 트럼펫을 해도 되겠습니까? 몇이나 되시는데요? 65, 2, 절대 많은 거 아니죠. 60대는 한창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펫, 어려운 악기는 맞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운 악기이기 때문에 더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중년 60대, 이 투톨 회원님들의 평균 나이가 65세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연습하는 방법이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중년 60대 트럼펫을 시작하시고 했던 분들의 포인트 레슨,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기를 개방해서 꺼내서 연습하실 때 무엇을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랄까요? 처음 연습을 안 나는 소리부터 내려고 합니다. 아, 나 소리 안 나. 그래서 고음 연습을 합니다. 소리 안 나는데 나면은 다행이지만 안 나니까 나면은 돼요. 근데 안 날 때 이러한 연습은 그 다음 연습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첫 소리는 내가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력이 생기고 오래 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음을 내야 될까요? 고음을 내야 될까요? 아니죠. 중음이죠, 중음. 그래서 트럼펫은 솔, 잡으면 솔부터 제가 솔 100번 불기도 올려놨습니다. 이 중음, 내기 편안한 소리를 내면서 호흡 컨트롤, 입술 컨트롤 하는 겁니다. 도까지. 이렇게 쭉 부는 연습하시고, 지구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유연성. 립스라 빨리 안 해도 됩니다. 립스라가 안 되시면 하행을 하시면 됩니다. 내려오는 건 쉽습니다. 올라가는 건 어려워도. 그러면 솔에서 도 떨어지는 이러한 워밍업을 꼭 해야 한다. 이게 1번입니다. 악기를 꺼내서 연습할 때 내가 내기 편한 소리를 내면서 입술 컨트롤과 호흡 컨트롤을 한다. 두 번째, 우리가 연습할 때 소리의 볼륨을 어떻게 하십니까? 옆에 방해받을까 봐. 어떻죠? 벌써 내가 이 트럼펫이라는 악기는 자신감의 악기입니다. 근데 이 악기를 어떻게 부느냐? 작게 불고 있어요. 작게 부르니까 입은 뭉쳐지고 입술은 안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야 할 것이 크게 불어라. 크게. 작게 부는 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크게 불어야 내 호흡의 압을 알 수 있고 입술의 떨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작게 작게 불면서 호흡이 불안하면은 느끼시죠? 이러한 소리가 납니다. 이러한 소리로 몇 시간을 연습한다고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자, 자신감의 표현의 악기 트럼펫입니다. 호흡 하시고 소리 크게 멀리
사운드로 불어주셔야지 이 소리에 광택이 나고 감동의 열정의 소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소리를 연습하지 마세요. 큰 소리를 낼 줄 알면은 작은 소리는 제절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소리에서 자, 여기서 내가 중요한 연주 때 큰 소리, 작은 소리, 지금 큰 소리 작아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뽑아 쓰시면 됩니다. 자, 큰 소리를 연습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뭐죠 우리가? 스케일 연습을 빠르게 하라. 자, 스케일 연습하라 그러면 낮은 데부터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올라가죠. 이렇게 세워라 세워라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마시고 스케일 연습을 빠르게 하실 때는 하행을 합니다. 내려갈 때 쉽습니다. 근데 음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버리는 거죠. 하나하나 정확하게. 빨라도 정확하게. 천천히 하면은 그 내려오는 것이 잘 되면 바로 상해. 그 다음에 되면 텅이. 이렇게 빨리 해서 손가락과 호흡의 감소와 다운, 상승을 느끼시면서 호흡을 밀어주고 빼주고 위치에 따라서 음의 높이에 따라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빨라지면 운지가 빨라지면은 이 트럼펫은 자신감의 악기라 그랬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첫 소리 연습하실 때 내가 내기 쉬운 편한 음역대의 소리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큰 소리 그 다음에 스케일, 운지를 빠르게 연습하는 이 세 가지의 방법만 하셔도 이 가을날에 트럼펫은 행복해집니다. 또, 자, 제가 중년이라서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여기 연습실이 약간 쌀쌀해가지고 바바리를 한번 걸쳐봤습니다. 트럼펫, 우리 중년에게 멋있는 악기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악기를 소리내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교본 이런 거 연주하고 싶은 악보 이러한 트럼펫의 모든 교육 배움과 소통의 즐거움은 네이버 카페 트럼펫 트롯 홀로서기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방문하셔서 튜토리얼의 배움을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즐겁습니다. 혼자 하는 트럼펫보다 이 전국에 세계 각지에 있는 트럼펫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내 실력이 확 느는 것이 아니라
트럼펫으로 인한 즐거움이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네이버 카페 트톨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년, 중년은 청춘입니다. 우리 중년 60대에도 이 트럼펫을 멋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까지 지금 말했던 연습 방법을 지켜서 하시면은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항상 즐거운 펫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